급하겠네. 멋지네? 양화터널. 오, 공기 찬 거 봐. 공기가 굉장히 차요. 아. 양구 방산면. 잠시만, 평화여대문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내 평화여대 왔는데 그럼 양구로 와봤다는 건가? 평화여대문이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나? 내가 알기로는 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와, 잠시만, 멋있는 걸 봤어. 와, 멋진데? 어? 물이 생각보다 맑네 저기가. 사진 좀 찍고. 아이씨, 저 계곡물이라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엄청나게 드네. 봅시다. 아이고, 도로 예쁘네. 저기가 예쁘다. 내가 갔으면 절로 갔겠네요. 계곡을 타고. 이야, 엄청 높다 여기. 멋있다. 계곡 트레킹 하시나 보다. 저기서부터 깊어지네요. 물이 엄청 맑네 그래도. 와, 갑시다. 난 눈을 뜨면 갑시다. 하천 맞네. 하천으로 들어가겠다. 저쪽은 주소가 또 그거네요. 경계에 있었구나. 자마자 일로 기 들어가겠다 여기는. 난 눈을 뜨면 야, 멋지네요 계곡 안쪽에. 저기 산에서 내려온 물 너무 멋지다. 이쪽 안쪽으로 가면 보일건데 아쉽네. 폭포는 아니지. 와, 폭포네 작은. 와, 저 보고 가자. 야, 이거는 괜찮잖아 진짜. 야, 이거 운치 있다 여기. 이런 게 발견 아니겠습니까 여행자에. 와, 여기. 와, 씨. 오케이, 여기는 나만의 스팟으로 둬야겠다. 여기. 와, 씨, 물도 엄청 맑고요. 예뻐요. 그리고
굉장히 물이 맛있습니다. 오케이. 뜻하지 않게 발견한 곳이에요, 여기는. 진짜. 멋지네요. 돌아갑시다. 마을 주민들 아니면 여기 흔적은 있거든요.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좋은 스팟이네요, 여기는. 오케이. 벌써 4시다. 빨리 가야지. 지금 폭포 보고 빨리 갑시다. 나 일하다가 큰일 나겠다. 근데 좀 위험한 게 펑크 날 수도 있겠어. 잠하다가 여긴데.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멋지다. 오, 나 큰일 날 뻔했어. 저쪽으로 튕겨나갈 뻔했다. 절로 갈 뻔했다. 부대구나. 야, 큰일 났다. 이런 데는 진짜 내가 오면서 주유소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야, 어쩌냐, 이런 데는 진짜. 주유하는데 보이면 무조건 넣어야겠네. 야, 산 진짜 깊다, 진짜. 어떻게 산이 이렇게 깊을 수가 있지? 야, 양구 최고의 양구. 와, 멋지네요. 야, 멋지다 진짜. 산세랑 멋져. 노래도 꺼져가지고 사진도 찍을 겸. 멋지네요. 야, 이 형님 뭐 바쁘시지도 않나, 이 수의사 양반. 어? 진료 안 봐? 진료? 어? 야, 멋지다.
3시다, 씨. 양궁은 다 사이네, 진짜. 지연표 보고 12km 남았다. 을지 전반대랑 다 가야 하니까. 지연폭포 가가지고 뭐 그걸 해야 하나 보네. 기름 넣어야겠다. 머리가 아프다. 야, 귀여운 새들도 많고. 5천 터널. 야, 씨, 터널이 1km가 넘어요, 이 산만대기에. 땡겨보자! 속도 줄이기 잘했다. 저 갑자기 나타났으면 쫄았을 것 같아. 야, 이 죽었겠다. 이런데 조심해야죠. 뭐 이 튕기 나간다. 뭐 저 말차 타는 사람들 막 안에서 한 300km 땡겨봐라. 난리 난다. 저 사람은 왜 라이트를 안 켜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 애매해가지고, 저, 씨. 잠시만. 저기 뭐 있었거든요, 방금? 내가 봤을 때 경치가 예쁠 것 같아. 저기 뭐, 푯말이나 있었어, 저기. 지금 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가볼게요. 이게 또 발견해내면 만옥이의 시야를 인정해줬어. 보호수. 여기 뭐 물이 있었는데. 이 나무였던 거야. 난 저걸 봤거든. 물 내리는 거 보호수라네. 이게 되게 신성한 그런 건가 보다. 다 찍어드려야지, 그러면. 됐어. 갑시다, 갑시다. 별거 없었어. 폐기물 무단투기. 폐기물 무단투기를 여기까지 와서 한단 말이야? 와, 지독하구만. 야, 당일치기로 가도 되겠다. 나 시선 가도 되겠다. 야, 너 예쁘다, 이게.
부대. 예, 분해요. 요즘에 군부대 차량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온다. 이거 그거 누구야? 뭐야? 걔 차량이잖아. 송중기가 탔던 것처럼 그런 거 아니야. 잠시만, 요런 데는 CU 이런 거 없나? 농협이 있는데. 지연폭표다, 여기 보인다. 지연폭포가 높은 폭포가 아니거든. 가봤냐고? 아니, 안 가봤어. 사진을 봤어. 여기 세워놓고 들어가죠. 아, 이 도자기로 만든 파가를 만든 거구나. 전혀 안 이쁘네. 전혀 안 예뻐요. 위험해 보이고. 애들 넘어지면 씨 손밖에 더 나가나 이게. 야, 씨 뭔 돌베이가 멋지네 여기나. 지경폭포 왔습니다. 금강산에서 바로 난 물줄기. 두 타연에 거쳐 내려오다 잠시 쉬어가는 자리. 와, 지견수. 야, 깊이가 20m나 돼? 직소. 아, 직소폭포라고 저기 또. 저기 어디야 어디 저기 씨 군산 쪽그 이름 뭐야 무슨 하여튼 해상공원 있잖아 거기도 직소폭포가 되게 예쁘거든요. 뭡니까? 와, 물 맑은 거 봐라.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물놀이 하면 안 된대. 여기는 위험하겠네. 그래, 딱 봐도 다리도 딱딱 있고 예쁘네. 여기 와, 그림 같다. 역시 강원도가 예쁘긴 예뻐. 요, 와, 못 들어가노. 나 들어가야 하는데. 이야, 물 진짜 깊다. 물 깊어요, 진짜. 오. 우와, 물이 깊어. 전망대 못 들어가게 해놨어. 저기가 진짜 멋지네요. 와, 씨. 야, 여기 진짜 깊겠다. 돌베이가 멋지네요, 저 또. 보이시죠? 와, 돌베이가 멋지다, 여기는. 찍히긴 찍히네. 이, 뭐, 이런데 빠지면 큰일 난다, 이씨. 깊다. 야, 이걸 찍긴 찍어야 하는데, 이씨, 뭐, 어째 찍냐, 이씨. 배고프고, 짱나고, 어지럽다, 지금.
배고파 죽겠다, 씨.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와가지고. 지형 폭포. 야, 끝내주네 진짜. 물 맑은 거 봐요, 물 맑은 거. 와, 역시 강원도에 살아야 돼. 물 맑은 곳. 뭐가 되겠다, 씨. 뭐 봐가지고. 야. 지경폭포 굉장히 추천해 줍니다 제가. 여기 놔두고. 와, 야, 이건 빠지면 죽는다 진짜. 겁난다잉 진짜. 야, 멋지네요. 응. 보고 계십니까 선생님들? 예? 아, 저 안쪽으로도 멋진데.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저기 저런데 확 홀고 도는 거 봐. 와, 멋지네요 진짜. 이런 데 스키 흘리면 난리 난 거지 그냥 나는. 아, 저기 약간 돌출된 데가 있네. 아, 예쁩니다 여기. 요런데 누버 갖고 있고 싶네 나는. 야, 이 야, 산세 좋다. 예쁘죠? 갑시다. 야, 그림이네. 진짜 예쁘네. 예쁘다. 이제 돌아갈게요. 너무 예쁘네요. 무더니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 급나기도 하고. 어? 야, 멋져요 진짜. 마을에 이런 데가 있다니 엄청나군요. 물도 맑고.